천진 씨가 왜 본인 남편이지? 난 본인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남편 무당이니? 왜 방울 소리가 들려? 난 당신 같은 사람 전 보기 싫어요. 냄새나서 싫어. 지저분해서 싫어. 돈에 미친 것 같아서 싫어.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돈에 미친 사람 같아서 싫어. 영빨이. 영빨이라는 단어가 자꾸 귀에 거슬린다. 어디 싹바가지 없이 신을 모신 사람만 놓고 영빨 영빨 따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 사는 누구시죠? 성이 뭐예요? 박씨요. 남편 성이 뭐예요? 전씨요. 전씨? 보자. 나라 해도 내 한민국이야 서태국대시 아니신가? 전씨 아저님이 막 남편 성 물어봤더니 전씨라고 하셨지? 네. 전씨가 왜 본인 남편이지? 난 본인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한 가지 결혼하셨습니까? 혼인신고 안 하셨지? 네. 뭘 그렇게 뜨문뜨문 생각을 하십니까? 긴 거고 아닌 거 아닌 거지? 애기 안 낳으셨죠? 아직은 없어요. 세 가지 조건에서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데 남편이라고? 같이 사시죠? 네. 동거남이지 그러면? 동거남이지 남편 아니죠? 정확히 얘기합시다. 그쵸 뭐. 본인 원래 긴 거고 아닌 거 아닌 거 성격이잖아. 사실혼이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살죠. 같이 살면 사실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데 사랑합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해 죽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사랑하니까 살고 있죠. 그냥 남편이 순둥이구나. 남편이 그냥 착하구나. 요건 나와 지금. 네, 착해요. 본인 눈치 많이 보고 본인 비 많이 잘 맞춰주고 살고 있구나. 네, 착해요. 착한 건 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남편을 우습게 보나? 쉬워 보이니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왜 이렇게 남편을 자꾸 밤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나? 낮에도 왔다 갔다 일하시고 밤에도 왔다 갔다. 밤도깨비야 귀신이야? 귀신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 신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 뭐야 이거 지금? 남편 무당이니? 왜 방울 소리가 들려? 본인 귀에 자꾸만 이 방울 소리가 본인 귀에 계속 들려. 평상시에 이거는 본인 옆에 무당이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당신 남편 무당이야? 신 모셨어요? 맞아요. 무당 맞아요. 그럼 당신 남편한테 보면 되지 나한테 왜 좀 물어와?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무당은 맞아요. 근데 아 진짜 요즘에 손님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무당이 남편인데 왜 여기서 예의 안 지고 탁탁 치는 거야? 기분 예의도 몰라? 무당은 맞아요. 근데 지금 예전엔 진짜 사람도 많고 손님도 많았거든요. 전화로도 보고 유튜브로도 하긴 하는데 구독자도 없고 전화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영빨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돼서. 그런데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이대로 지금 쭉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영빨이 좋아져서 좀 좋아질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영빨이라는 단어가 자꾸 귀에 거슬린다. 어디 싹바가지 없이 신을 모신 사람만 놓고 영빨 영빨 따져? 왜 신빨 떨어졌다고 하지 나한테 차라리. 영빨이나 신빨이나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당신 눈에 신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당신 진짜 여기 온 이유는 한 번에 말해줄까요? 뭐, 내 남편 그... 앞으로도 전에처럼 잘 불릴까? 돈 잘 벌까? 손님 많이 와서 괜찮게 돈 잘 벌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본인 남편이 돈 벌면 본인한테 다 갖다 바쳤지? 아니 생활비 주신 거죠. 생활비 준 거죠. 뒷돈 챙겼어? 본인이 다 모아놓고 본인 챙긴 거 아니야? 아니 남편이니까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모아놓으셨겠네 그러면? 아 뭐... 그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남편이 앞으로 더 불리든 못 불리든 걱정할 필요 없잖아. 잘 불린 돈들 본인 모아놓으셨다며. 그러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10원 안 올렸지만 애도 낳고 혼인신고도 해야죠. 잘 불리고 앞으로 돈 더 잘 벌어야지 혼인신고 할 거다. 그래야 애도 낳고 하죠. 못 불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봅시다. 무당으로서.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온 거죠 제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찾아온 거죠. 본인 그전에도 만난 남자가 무당이었죠? 한 명도 아니고 한 두 번은 되는 것 같은데 만난 남자가 무당들이 자꾸 보여. 아니 어쩌다 보니까 만난 분들이 무당이었던 거지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게 왜 계속 무당일까? 당신 무당 킬러입니까? 외롭다는 무당들 앞에 서서 꼬시는 킬러야? 여자 무당 집엔 점도 안 보러 가고 남자 무당 집엔만 점 보러 다니는 무당 킬러! 맞아 틀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제가 킬러까지 해요. 킬러는 아니고 점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아니 뭐 제가 꼬신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 뭐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연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무당들 다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럼요 사랑했죠.
그럼 왜 그 무당 한두 명, 세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당들 결혼 한 번 한 게 없어. 왜 만났다 돈 빨아먹게 헤어지고 돈 빨아먹다 헤어져? 잘 불리면 만나주고 옆에 있어주고 못 불리면 떠나버린 게 당신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애도 갖고 싶고 뭐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이렇게 잘 생활을 하면서 꾸려가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너무 경기도 안 좋은지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영빨이 떨어진 건지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쳐 온 거예요. 당신 만난 그 박수 무당들 처음엔 잘 나가고 잘 불리는 듯 했다. 근데 당신만 만나면 깨져가고 재수가 없어져가고 망하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당신 때문이야. 아니 어떻게 그게 저 때문이에요? 제대로 갔다 함부로 해버렸으니 그 신에서 우유에서 그 무당한테 돈 벌어주겠어? 그 무당한테 손님 갖다 주겠어? 그 무당들도 혼난 거고 당신을 알아채지 못하고 당신의 본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준 그 무당들도 혼나는 거고 내 제자 앞에서 떨어져라! 이 말씀을 하신 거겠지?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제가 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떨어지라는 소린가요? 떨어지라는 소리 아니라 당신이 떨어질 건데 당신은 제자 못 불리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잖아. 나한테 물을 건 아니잖아. 내가 떨어지라고 시켰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무당 만났을 때 내가 헤어지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헤어진 거잖아 못 불리니까 그치? 아니 선생님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요. 본인이 한 행적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디 저기 자꾸 무당 제자 놓고 영빨 떨어져 영빨 떨어져 하고 지랄이야. 당신같이 신의 도를 함부로 하는 여자를 놓고 그 신에서 절대로 안 불려준다는 얘기지. 신이 바보야 눈 멀었어. 벌은 족족 당신이 가져간 거 다 아는데 눈 멀었습니까 신들이? 아니 생활하는 사람한테 생활비 갖다주는 게 당연한 거고 선생님. 그러면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혼인신고도 하고 당신 소원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간보고 지랄이야? 그래서 당신 팔자 쪽박 차는 팔자 될 거다. 서운하게 듣지만 당신 팔자 개팔자 상팔자가 아니야. 쪽박 차린 팔자 될 거야. 아니 하다하다 어떻게 저한테 쪽박을 찬다고 얘기까지 하세요? 귀신들은 바람과 같아서 절대로 당신같이 일반인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쉽게 들어올지 몰라도 어렵게 들어오는 돈이 귀신돈이고 하지만 날아가는 건 일순간이야 한순간이야 다 깨져나가. 그러면 쪽박 차는 거지 이 사람아.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 남편이 저랑 안 살... 남편 말고 동거인. 그래요 동거인. 그럼 저희 동거인이 저 아니면 잘 된다는 얘기세요? 저 없으면 그럼 잘 된다는 얘기시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버려야지 잘 될 것 같다. 남편이 그럼 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난 당신 같은 사람 전 보기 싫어요. 냄새나서 싫어. 지저분해서 싫어. 돈에 미친 것 같아서 싫어.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돈에 미친 사람 같아서 싫어. 아니 뭐 돈 안 좋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돈은 다 좋아하고 다 필요한데 진심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고 그러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겠죠. 내 욕심 채우려고 돈이 필요한 거 아니란 얘기야. 아니 뭐 그러면 무당들은 다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당신 좀 보기 싫다고 했어요. 찾아오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내보낸 건 내 마음이에요. 그냥 가세요. 아셨죠? 당신 같은 사람은 전부 자격도 없어. 어디 무당 놓고서 돈 빨아먹으면 뭐 쓰라고 있어 지금.